아, 여러분. 아작 났습니다, 아작. 네, 저는 지금 반포 설해섬에 배스를 잡으려고 나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요 근래 며칠 동안 배스 맛집이라고 하는 맛집은 전부 다 다녀봤는데, 예,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왔죠. 왜겠습니까? 못 잡았으니까? 아, 세상 제일 어려운 낚시가 배스 낚시 같아요. 암튼 오늘은 잡든 못 잡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반포조정 면허 시험장 옆에서 배스 낚시를 때려볼 건데요. 예,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배스가 사는 곳은 이렇게 돌이 많거나 아니면 저렇게 나무가 우거진 밑에 그 다음에 이런 선착장 밑에 예, 즉 숨을 곳이 많은 곳에 깡패처럼 이렇게 쓱 하고 숨어 있다가 예, 지나가는 정신없는 물고기들 쓱 하고 잡아먹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곳이 아주 적당한 곳이죠. 예, 물론 뭐 이론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예, 몇 번 던져보고 반응이 없으면 포인트를 옮겨야겠죠. 아이씨 브랭 나무에 걸렸어요. 아이 내다 이 비싼 건데 씨. 아이씨 큰일났네. 아 배스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아갖고 멸종을 했나.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여기뿐만 아니고 와 제가 지금 5만 군데 다 다녀봤거든요. 와 어떻게 입질 한 탱이가 없네. 아유씨 어이 큰일났다. 어이 저 쓰레기 아니야? 어이 다행이다 씨. 아이 정말 으아, 대박 잡았습니다, 대박. 아유, 씨, 미쳐버릴 건데, 씨. 아, 여러분. 아작 났습니다, 아작. 아, 미쳐버릴 건데, 씨. 예, 아무래도 접어야겠죠. 자, 이왕 기어 나온 거,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예, 보시다시피, 선유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던져보고, 반응이 전혀 없으면 올해 배스 낚시는 미련 없이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제발 한 마리만 부탁한다. 와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요. 예, 정말 대한민국 한강 자전거길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꽃하고 나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가는 데마다 똥 많이 싸라고 화장실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공원은 또 어마어마하고 아 대박이에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배스만 많으면 되는데. 아 농담이에요. 아 제발 한 마리만 걸려라 이 그지들아. 아쌰 지금 여기 가탱이 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배스를 노리고 있는데요. 안 나오네요. 아, 요 밑에, 아이, 이런, 젠장, 안 돼. 아, 요 앞에 돌이 많아갖고, 가끔 이렇게 걸리네요. 아, 빠져라, 씨. 제발, 안 돼. 아이씨. 아이, 결국 채비 하나 또 꿀컥했습니다. 도대체 오늘 얼마나 헤쳐먹는 거야. 아이, 미쳐버리겠네, 이씨. 아, 그만할까요? 한 지금 한 200번 정도 던진 것 같은데. 아, 입질 한 탱이 없네. 아, 무슨 실 감는 노인도 아니고 이 짓거리를 몇 번째 하고 있냐. 아, 뭐라도 이렇게 쇼파이트라도 있어야지 할 맛도 나는데 전혀 없는데요, 전혀. 아, 뭐 어쩌지? 강준치라도 물어라 이씨. 아이 재미없어 죽겠네. 아이 날파리 이씨. 저기 구름다리에서부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아, 한 약 100m가량 배스를 탐색하면서 걸어왔는데요. 아 입질 한 탱이 못 받았습니다. 에 한강의 배스는 멸종한 걸로 결론 짓도록 할게요. 땅땅땅. 아, 암튼 오늘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갖고 바다로 출조를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와, 배스 낚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